분노의 아베 마리아, 수범 속의 미수의 생. 분노는 어릴 때부터 음악 신동이라 불리는 음악 천재입니다. 파리 외방선교회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는데 같은 학급에는 분노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음악 천재가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은 친한 친구였고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. 어느 세월이 흘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당연히 그 친구가 음악을 하리라 생각했던 그가 신학교에 들어간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.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에 그 친구 소식도 묻어왔습니다. 사제가 된 그 친구가 파리 외방 선교에 들어갔다고. 구은호는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어느새 중국으로 발령받아 갔다는 소식만 접하게 되었습니다. 신앙심이 깊었던 구은호는 그 친구를 위해 틈틈이 기도를 했습니다. 오랜 사목 후에 휴가라도 오면 옛 추억을 나누며 차를 함께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, 어쩌면 자신이 그 친구가 있는 중국에 가서 동양 문물도 구경하며 그 친구가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. 가까이 학교 게시판에 붉은 글씨로 누구누구 순교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. 그것을 볼 때마다 평화 속에서 주님을 믿는 순박한 사람들은 전율을 금치 못했습니다. 구원은 물론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슬프고 가슴 아팠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교의 자유가 주어진 중국이기에 내심 안도했습니다. 어느 날이었습니다. 게시판에 그 친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. 빨간 글씨는 아니어서 안심을 했지만 내용을 읽어본 구은호는 경악했습니다. 그 친구가 조선대교구 주교로 임명되어 죽음의 땅 조선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구은호는 눈앞에 깜깜했습니다.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다는,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는, 차라리 순교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말까지 횡령했던 바로 그 죽음만이 기다리는 조선으로 들어간다는데 불안해했습니다. 구은호는 날마다 주님과 성모님께 그 친구가 제발 무사히 돌아와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. 어느 주일날 구은호는 요란하게 울리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.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. 3종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요란하게 종이 울린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. 을에 그랬듯이 순교자가 또 나온 것이 아닐까. 마음 졸이며 다름질 쳐서 뛰어간 분노는 실신지경이 되었습니다. 게시판에는 앵베로 주교, 조선에서 순교,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있을 수가 없던 분노는 정신없이 뒷동산으로 뛰어갔습니다. 언제나 변함없이 자비로운 눈길로 우리를 내다보시는 성모상 앞에서 목 놓아 울며 성모성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베마리아는 그렇게 친구이자 조선의 주교이며 순교자로서 후일 영광스러운 성인의 관을 쓴 성 앵베로 주교를 기리며 만들어진 성모성이 구은호의 아베마리아입니다. 구은호는 19세기 프랑스의 대작곡가입니다.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이며 어머니는 피아노를 잘 치는 예술적 환경에서 자라 그는 한때 사제가 되려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. 1841년에는 미사곡을 로마에서 초연하였으며 레퀴엠 등의 종교곡을 작곡하였고 1851년 사포를 작곡, 1859년 파우스트로 대성공하고 1867년 로미오와 줄리엣을 작곡하는 등 사회적 명성을 얻었으나 1855년 성녀 세실리아 장엄미사를 작곡하고 세속적 명성을 버리고 종교음악에 전념하게 됩니다. 파리 외방 전교회 성가대장이었을 때 사제였던 친구의 순교 소식에 영감을 받고 즉흥적으로 성가를 작곡하였는데 이 곡이 바로 구은호의
아베 마리아인 것입니다. 이 성가는 조선교회의 순교자를 위한 성가입니다. 아베 마리아가 한국에서 순교한 성가라는 글을 보고 감탄했으며 지금 바로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관계로 영상에 올리지 못하니 별도로 들어보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